나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여름 특집으로 오페라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페라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할 오페라는 바로 K620입니다. K620 기억나시나요? 모차르트 작품 번호로 K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K620 하면 아 모차르트구나라고 생각이 나셔야겠죠? 오늘 이야기할 오페라는 바로 디조베 플레테 K620 바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입니다. 요술피리 마적이라고도 예전에는 그렇게 불렸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용되는 오페라입니다. 저는 정말 모차르트를 많이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 모차르트가 마지막에 만든 오페라가 바로 마술피리입니다. 모차르트는 1756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향년 35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는데요. 이 1791년 생애 말년에 만든 오페라가 바로 마술피리입니다. 제가 오페라를 만약에 꼭 한번 봐야 된다면 원픽으로 라트라비아타를 뽑았다면, 그리고 투픽으로 푸치니의 라보엠을 뽑았죠. 오페라 한번 3세번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3세번을 봐야 됐을 때세 픽으로 바로 이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과도 볼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오페라입니다. 마술피리는 핀란드의 동화를 배경으로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니다. 요한 시카네더 대공과 모차르트 음악이 만나서 1791년도에 빈에서 초연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정말 인기가 많아서 100회 이상 열렸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대성공을 거뒀지만, 모차르트는 1791년 그해에 쓸쓸히 사망을 하였습니다. 모차르트가 마지막까지 썼던 최후의 역작 마술피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술피리를 쓰면서 또 하나 매달렸던 작품이 바로 레퀴엠이죠. 저는 모차르트 레퀴엠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말년에, 생애 말년에 모차르트가 열심히 썼었던 이 마술피리를 오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 모차르트 마술피리의 내용은 빛의 세계와 밤의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 빛의 세계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어떤 종교적이고 동화적인 상상력으로 가득한 그런 오페라입니다. 주인공으로 자라투트로가 나오고 왕자 타미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밤의 여왕 나오죠. 굉장히 유명하죠, 밤의 여왕. 그리고 파미나가 나오고 파파게나가 나오면서 오페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마술피리는 독일어로 만들어진 오페라입니다. 사실 독일어는 구텐 탁 이러면서 음절이 딱딱 끊어지는 약간 딱딱하게 들리는 독일어 언어인데요. 이 언어를 가지고 딱딱한 언어를 가지고 음악처럼 아름답게 오페라로 만든 모차르트. 정말 독일어가 아름답게 그 불어처럼 들리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이것이 모차르트 음악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아리아로 다들 이 마술피리는 못 봤지만 이 아리아만큼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조수미 씨가 불러서 더 유명해진 마술피리 2막 1장에 나온 밤의 여왕의 두 번째 아리아입니다.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끓어오르네라는 아리아인데요. Del Huele Latte Quotidien My name Herzen 하면서 부르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사실 조수미 씨의 그 밤의 여왕의 아리아를 들으면 정말 너무나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아리아로 파파게노가 부른 파파게노와 파파게니의 이중창이었다. 파파파파파파파파 이렇게 시작되는 아리아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저는 이 마술피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막 9장에 이 타미노 왕자가 부르는 아리아인데요. 피리 소리와 함께 부르는 그런 아리아입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비 수타스크 이스트 나이트 나인 조베르토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죠. 제가 이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1막 9장 타미노가 부르는 아리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정말 저는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듣는다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조수민 씨가 부른 밤의 영화리가 정말 유려하고 아름답게 부릅니다. 모차르트가 살아 있었다면 최고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아름답고 최고로 부르는 그런 아리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일룸 나미티 계몽주의 그 프리메이신의 이념을 담은 오페라 내용이지만 모차르트만의 음악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한 모차르트의 마술필이 꼭 한번 생애 한번 만나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영상 더보기란에 아리아 그리고 조수미 씨의 밤의 영웅 아리아도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올해도 마술필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마술필이 한번 꼭 보셨으면 추천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